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오늘은 종이실로 가볍고 심플한 클러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무늬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토트백과 같은 무늬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 가방이에요. 이렇게 실만 바뀌어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짧은뜨기 뜨고 그 위에 겹짧은뜨기, 이랑뜨기, 짧은뜨기, 겹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만드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짧은뜨기로 만든 가방은 빼뜨기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클러치를 뜨면서 조금 변형을 해줬는데요. 짧은뜨기 대신에 이랑뜨기를 뜰 거예요. 이랑뜨기, 겹짧은뜨기, 이랑뜨기 이렇게. 요거는 뜨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한 준비물로는 일단 실은 루피 실을 사용을 할 건데요. 튼튼하게 뜨기 위해서 두 겹을 겹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용량 실을 쓸 거라서 겉에서 한 겹, 안쪽에서 한 겹 이렇게 두 겹을 잡고 뜨도록 할게요. 루피 대용량 실은 200g이에요. 요게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40g짜리 5볼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점이 아무래도 연결을 안 해도 되니까 매듭 없이 그냥 쭉쭉 떠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5볼을 구매하는 것보다 살짝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클러치를 만들 때 두 겹을 겹쳐서 3볼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요거 만든 다음에 남은 실로는 이 모자도 하나 더 뜨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실 한 겹으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가방이라든지 클로스백 만들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 다 동일하고요. 이제 시작할 때 사슬 코스 원하는 넓이만큼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노란색, 파란색은 알로하 실로 만들었는데요. 시작 코스는 14코를 잡고 떴고요. 요거는 루피 실로 조금 더 넉넉하게 사슬뜨기 개수 잡아서 떠줬어요. 이 정도 사이즈 만드는데 제 손땀으로 40g짜리 3볼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잡이까지 떠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볼이 엄청 애매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서 손잡이는 이 가죽 손목 스트랩을 쿠팡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지퍼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29cm짜리 사용하도록 할게요.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8호 사용했고요. 그 외에 쪽가위, 돗바늘, 단수링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사이즈 재드리고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가로는 29cm, 세로는 20cm. 한 줄을 잡고, 바깥쪽에서 한 줄을 잡고. 이렇게 두 줄을 잡고 뜨도록 할게요. 먼저 손에 실을 걸어 볼게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검지에 걸쳐서 중지 엄지로 잡아주세요. 바늘을 실 안쪽에서 밖으로 당겨주시고 밑으로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매듭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과 실이 연결이 되고요. 요거는 코스에 치지 않아요. 사슬뜨기 떠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 떠주시면 돼요. 홀수 짝수 상관없이 이제 지퍼 길이에 맞춰서 떠주시면 되겠죠? 저는 사슬뜨기 32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사슬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듭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다시 감아서 빼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은 방법으로 32코 떠서 오도록 할게요. 11, 12, 13, 31, 32. 이렇게 뜬 사슬을 지퍼에다 대서 길이를 한번 봐주세요. 짧은뜨기 한 바퀴 쭉 떠줄 건데요. 여기 끝에서 한 코, 여기 끝에서 한 코, 한 코씩 늘려서 두 코를 늘려줄 거예요. 먼저 여기서 마지막 코를 잡고 기둥코 사슬뜨기 한 코 떠서 시작을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떠주세요. 이 사슬코는 코스에 치지 않고 이제 이 단의 처음과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만 해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슬 말고 두 번째 사슬 자리부터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 첫 코 건너 두 번째 코부터 바늘 넣는 자리는 이렇게 왼쪽 반 코만 걸어서 뜨는 게 가장 편하고요.
아니면 제가 거의 쓰는 방법이 이 왼쪽 방코랑 가운데 줄, 이 밑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 뒤쪽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코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코산과 왼쪽 방코가 같이 걸려요.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어요. 뒤쪽 코산 부분에 걸어 뜨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왼쪽 방코랑 가운데 줄, 이 밑에 바늘 넣어서 뜨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에 방금 말씀드린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짧은뜨기 뜨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그럼 바늘에 이렇게 매듭 두 개가 생기죠. 실을 감아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주시면 짧은뜨기예요. 바늘 밑에 V자 모양의 단수링 걸어서 첫코 표시를 좀 해줄게요. 첫 번째 코고요. 그 다음도 같은 자리, 여기 반코랑 가운데 줄 밑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뒤에 코산과 왼쪽 반코를 같이 걸어서요. 위에 실을 걸어서 빼서 바늘에 매듭이 두 개가 생기면 실 감아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그 다음도 이제 여기 넣고 실 걸어서 빼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네. 다섯. 여섯.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기 끝에 32번째 짧은뜨기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 7번째 짧은뜨기. 저는 그러면 반복해서 32번째 짧은뜨기까지 쭉 뜨고 오도록 할게요. 30, 31, 마지막 32. 짧은뜨기 쭉 떠주셨으면 이제 여기 마지막 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 더 떠서 늘려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짧은뜨기 32코 똑같이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일단 한 코를 더 떠주세요. 이거는 늘려주는 코. 그리고 이렇게 매듭 자리는 좀 조여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쪽 면에도 짧은뜨기 32코 똑같이 뜨는 건데요. 첫 번째 자리가 여기 마지막 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데 이 꼬리실은 같이 감아서 뜨시면 따로 정리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짧은뜨기 한 코 떠서 이쪽 면에 첫 번째 코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부분엔 세 코가 들어가면 맞아요. 이제 바늘 넣어주는 자리는 이렇게 가로줄 한 줄씩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각 코마다 한 코씩 떠서 첫 번째 코는 떠줬으니까 짧은뜨기 31코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꼬리실은 위에 올려주신 상태로 짧은뜨기 바로 떠주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 가로줄에 넣고 꼬리줄 올리고 짧은뜨기 셋 그리고 넷 다섯. 이렇게 또 반복해서 여기 끝에까지 32번째 짧은뜨기 자리까지 쭉 떠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또 끝까지 마저 뜨고 오도록 할게요. 30,
31. 여기도 줄 보이시죠? 여기 마지막 32번째 코 떠주시고요. 이쪽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떠서 늘려주세요. 여기 마지막 코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더 떠주시고 첫 번째 코 자리에 저희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뒀죠. 단수링 빼고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 V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실 거예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주시고요. 첫 번째 매듭을 뒤에 매듭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게 빼뜨기예요.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바닥 부분은 다 뜬 거예요. 길이가 조금 짧아 보여서 제가 뜬 클러치에도 이렇게 대봤는데요. 이 정도가 부족한데 밑에 바로 겹짧은뜨기로 한 단 뜰 거라서 뜨고 나서 다시 한번 길이 봐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기둥코 사슬뜨기 한 코 떠주세요. 이번 단은 겹짧은뜨기 한 단 쭉 떠줄 건데요. 짧은뜨기는 요 보시는 V코 자리 밑에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겹짧은뜨기는 지금 저희 바닥 뜨면서 짧은뜨기 한 단 쭉 떴죠. 그 짧은뜨기를 감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V코 밑에 여기 짧은뜨기 코가 있어요. 요 밑에다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바로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뜬 요 자리부터 여기 밑에부터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세로로 줄 두 개 돼 있는 그 밑에 이렇게 첫 번째 코 여기다 떠볼게요. V코 밑에 여기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아까 떴던 짧은뜨기 그대로 이렇게 감아서 떠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첫 코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코 여기 세로로 줄 두 개 밑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쭉 당겨주시고 짧은뜨기 이렇게 두 번째 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도 겹짧은뜨기 그 다음 네 번째 자리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전단에 떴던 짧은뜨기 코를 감아서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끝에까지 계속 떠주시면 되거든요. 코수는 저희가 32코 뜨고 요 끝에서 한 코 늘려줬죠. 33코 그리고 이쪽도 32코 뜨고 마지막에 한 코 늘려줬죠. 33코 66코 겹짧은뜨기 66코 떠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쭉 뜨는 거는 크게 어려우실 거 없으실 것 같고 요 모퉁이 부분에서 뜨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 31번째 코 모퉁이 전 코까지 떴어요. 요 모퉁이 코에 3코 떠줬죠. 요 3코 그대로 같은 자리에 겹짧은뜨기 3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이 같은 구멍에다 넣어서 살짝 돌려가면서 떠주시면 좀 수월해요. 둘 셋 여기에 이쪽 면 첫 번째 코까지 뜬 거니까 남은 32코 그대로 쭉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여기 자리에 바늘 넣어서 여기 마지막 단수링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마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퉁이 전까지 떠주시고요. 이 모퉁이 자리에는 겹짧은뜨기 하나, 둘 떠주시면 돼요. 여기 하나 남는 것 같은 부분은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뜨면 안 되고요. 같은 자리에 두 코 떠주시고 이 첫 번째 단수링 자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뜨고 대보면 이렇게 길이가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이 길이 그대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제 이번 단을 이랑뜨기 한 단쭉 떠줄 거예요. 먼저 사슬뜨기 한 코 떠서 기둥코 만들어 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이랑뜨기는 짧은뜨기랑 똑같은데요. 짧은뜨기는 V코 모두에다 바늘을 넣어서 뜨는 거고요. 이랑뜨기는 이렇게 반줄이 있잖아요. 한쪽 반줄만 걸어서 뜨는 걸 말해요. 이쪽에만 걸어서 떠도 이랑뜨기, 이쪽에만 걸어서 떠도 이랑뜨기. 저희는 요 바깥쪽에다 걸어 떠서 요 앞쪽에 줄을 하나 남겨서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반쪽,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뒤쪽에 반쪽에다가 바늘을 걸어 줄게요. 실 감아서 그대로 짧은뜨기. 요게 뒷줄에다 걸어서 이랑뜨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그 다음 코도 같은 방법. 뒤쪽에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떠주는 이랑뜨기. 다음 코도 같은 방법으로 이쪽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남은 반코가 무늬가 되어서 경계 부분을 만들어줘요. 똑같이 한 단 쭉 떠주시면 돼요. 저희 전 단에 66코 만들어줬죠. 이것도 똑같이 66코 단수링 점까지 그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 쭉 여기 단수링 점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뜨고 보면요. 단수링 자리 앞에는 기둥코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코. 여긴 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코가 남으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랑뜨기 떠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단수링 빼고 단수링 자리에 빼뜨기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좀 꽉 조여주세요. 이렇게 접어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이번 단도 전 단과 마찬가지로 이랑뜨기 한 단 66코 쭉 떠주시면 돼요. 제가 그전에는 이랑뜨기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단 떠줬어요. 근데 어차피 그 다음에 겹짧은뜨기로 한 단 쭉 떠줄 거라서 짧은뜨기나 뭐 이랑뜨기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편하실 대로 떠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짧은뜨기보다 이랑뜨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틀어짐이 좀 덜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랑뜨기로 뜨는 거예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뜨기 한 코 떠주시고요. 전에 떴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빼뜨기 자리 첫 번째 코부터 이랑뜨기 바깥쪽 반 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이랑뜨기 뒷줄 걸어서 이랑뜨기 한 단 쭉 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전 단과 똑같이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뒷줄 반 코만 걸어서 이랑뜨기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 단수링 점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모퉁이 자리까지 오시면은 뜨고서는 단수링 자리에서 기둥코 다음 한 코 여기 전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코까지 다 뜬 거예요. 단수링 빼고 단수링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세요. 이제 이번 단은 전 단에 뜬 이랑뜨기 단 위로 겹짧은뜨기 한 단 쭉 떠주시면 돼요. 코스는 똑같이 66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여기서 사슬코 한 코 떠서 기둥코부터 만들어 줄게요. 전 단에 이랑뜨기 뜨면서 이렇게 반 코씩 남은 무늬 보이시죠? 여기 밑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요 V코 밑에 요 이랑뜨기로 반 코 남은 부분에 바늘 넣고 그대로 쭉 빼서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 코 위에 V코가 아니라 여기 가로줄 밑에 바늘 넣어서 쭉 빼서 짧은뜨기.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도 여기 보시면 가로줄 밑에 전단에 반 코씩 남긴 부분 있어요. 그 밑으로 바늘 넣어서 쭉 걸어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겹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너무 잡아당기면서 힘줘서 뜨시면 여기가 땡겨서 작게 떠져서 모양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살짝 손에 힘을 빼고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코에 한 코씩 겹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도톰하게 떠지게 되겠죠? 바닥에 떴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단도 단수링 전까지 똑같이 반복해서 뜨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코너 부분인데요. 코너 부분도 그냥 여기 반코 남은 데 찾아서 그대로 떠주시면 돼서 이렇게 다시 쭉 반복해서 단수링 전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에서 여기. 네,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는 빼뜨기 자리라서 뜨시면 안 되고 단수링 자리에 빼뜨기에서 연결. 이렇게 무늬 한 세트 다 만들어줬어요. 밑에 겹짧은뜨기는 제외를 하고 위에 이랑뜨기 한 단, 두 단 떠줬죠. 그리고 그 위로 겹짧은뜨기 한 단 더 떠줬어요. 이 세 단을 무늬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사슬뜨기 한 코 떠서 이랑뜨기 한 단 떠주시면 돼요. 빼뜨기 자리부터 뒷줄 반 코 걸어서 짧은뜨기. 뒷줄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쭉 떠주는 이랑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랑뜨기 한 단, 그 위에 이랑뜨기 한 단 더, 그리고 그 다음 단은 겹짧은뜨기.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바닥에 떴던 겹짧은뜨기 한 단 제외하고 그 위로 이랑뜨기 한 단 뜨고 또 한 단 뜨고 겹짧은뜨기 한 단 떠서 세 단으로 무늬 한 세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랑뜨기 뜨다 말았죠. 여기도 이랑뜨기 한 단, 두 단 뜨고 겹짧은뜨기 한 단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떴던 여기 무늬 한 세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샘플 가방은 무늬를 총 9세트를 떠줬어요. 갈색 가방도 같은 높이로 만들어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만큼 떠오시면은 이제 뒷부분 지퍼 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샘플 가방과 같은 높이로 만들어 왔어요.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요. 이제 실을 자르고 돗바늘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당겨서 빼주신 다음에 남은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고 스팀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사용 가능하세요. 다리미가 없으신 분들은 좀 무거운 책을 눌러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스팀다리미로 한번 살짝 눌러주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모양이 한결 정리가 된 것 같죠? 이제 가방 위쪽에 지퍼만 달아주시면 돼요. 영상 찍기 전에 제가 검은색 가방에 지퍼를 달면서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에게 보여드릴 만한 솜씨는 아닌 것 같아서 지퍼 다는 방법을 참고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위쪽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게요. 이 링크는 이제 안감 없이 지퍼 다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델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요 가방에 지퍼 다는 모습 뒤쪽에 조금 담아드리긴 할 건데요. 그냥 보시고 스킵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가방 안에 넣고요. 요만큼은 또 나중에 꿰매줘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포개서 연결부터 해줄게요. 시침핀을 사용해서 고정을 좀 해줄게요. 일단 손 조심하시고 일단 여기 잡아서 일단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부터 꿰매 볼게요. 이렇게 꿰맬 때 일단 여기 나왔잖아요, 실이. 그러면 그 안쪽으로 다시 넣고 앞으로 빼서 지퍼와 가방이 연결이 되게끔 끼워주신 다음에 실을 빼주시고요. 검은색이라 안 보이시겠다. 그리고 다시 여기 빼준 실 여기 뒤쪽에 바늘을 넣고 실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여기 실 안쪽으로 바늘 넣고 실 옆으로 바늘 빼서 꿰매주시고 다시 여기 실과 꿰맨대 사이에 바늘을 넣고 앞으로 빼서 나가고 다시 뒤로 보이시나요? 검은색 실이라 편할 것 같아서 했는데 아예 화면에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안쪽도 꿰매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꼼꼼하게 꿰매 줄게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